이번 시간 1, 3D 디자인으로 컵 만들, 간단한 컵 만들기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익스트루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을 그려보죠. 자, 반지름이 10mm가 아니고, 30 정도? 요. 찍었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통해서 클릭하고 위로 올리는데 보통 한110 정도 해서 120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이제 약간 각도를 주더라면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찍으면 되죠. 자,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스케치 하고요. 자, 일단 자, 여기 맞춰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도수 해볼까요? 도수 불러서 메이저가 한50 해볼까요? 50. 그 다음에, 탭에서, 6 정도. 이건 되겠죠. 다시 또 탭에서, 40 정도 할까요? 하여튼 라인을 맞추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래서, 돼가지고, 세워야 되겠죠? 자, 얘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90도, 90도. 자, 얘를, 위로, 선택해서, 올려보네요. 그리고, 자, 이런 느낌. 할머브 있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프론트에서 딱 보여.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오스토그래픽 하면, 볼까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시나요?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하면 좀 트리드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요것만 남겨야 되니까 자, 얘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써있죠? 자, 그러면 뺍니다. 여기서 여기를. 자, 그럼 이거만 남고 하나 남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일단은 쉘을 만들겠습니다. 쉘에서 선택. 그러면은 우리 보통 3.5m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mm 정도. 바닥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모드바이에서, 약간, 올릴까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얼마큼 올라왔나는, 라인을 보면, 좀 약간 올라왔죠? 자, 일단, 바닥이 뭐, 우리가, 원을 그려볼까요? 지금 원을 그렸는데 20 30 정도 30 크죠? 25 정도일까요? 25 정도 맞네요. 자, 그런 다음에 위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5mm 그렇고 한 3mm 정도 3mm 정도 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끌렸죠? 자, 항상 보면 스케치는 가지는 좋죠. 이제 할건 뭐예요? 합친 거죠? 자, 선택합니다. 이해하고, 합쳤습니다. 그죠? 자, 이제 남은 건 필리 돌리는 거죠? 오스 그래픽을 퍼스펙티브 바꾸고요. 자, 필리 기능. 그래서 일단 할 때, 여기 하고, 여기 해볼까요? 그래서,
한3 정도? 괜찮네. 있고, 그다음 이게 뭐냐? 하나, 다음에 둘, 여기도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이었으니까 라운드 값은 뭐 1.5 정도만 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라운드 됐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시풀 가지고 만들듯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컵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